자, 중학교 3학년 제2반 학생 여러분들, 요 수업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문제, 그 뭐냐, 틀린 것들 고치면서 수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는 센 3학년 1학기 그 118페이지. 앞에 117페이지까지밖에 질문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골고루 질문을 받고자 선생님이 중간에 끊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118페이지부터 질문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질문의 기준은 여러분들 내가 한번 전화했을 때 틀린 거 불러준 거 있죠? 숙제한 사람들을 한해서 틀린 거 불러줬던 것들 위주로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8페이지에 81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숫자가 좋아요. 811118. 자, 도형이 다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문제를 좀 파악해 보면 조그만 원도, 중간 원도, 큰 원도 그 중심이 AD 위에 있다라는 설명을 해줬고, 중요한 건 B가 AC의 중심은 아니다. 중심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 길이가 2파이다. 라는 걸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건 색칠한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제일 큰 넓이에서 제일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미지수를 잡고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R이 나올 것이고, 얘는 2R 플러스 3이 나오면 얘는 2R 플러스 여기 3이죠? 6이 나올 겁니다. 원의 넓이에서 빼려니까 반지름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일단 색칠한 부분의 넓이다라고 하는 건 제일 큰 것의 넓이. 바로 뭐가 될까요? 파이 곱하기 R. R은 얼마입니까? R 플러스 3이 반지름이죠. 그죠? 파이 R 제곱. 그래서 빼줍시다. 파이 곱하기 2R 전체의 제곱.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2R이 무슨 2R이에요? R 제곱. 파이로 묶어주니까 합차가 나오겠네요. R 플러스 3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파이로 묶어주면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3파이 곱하기 2R 플러스 3. 당연히 답은 없어요. 왜? 내가 구한 이 식을 내가 설정한 미지수 R을 이용해서 쓴 거지. 그죠? 객관식 보기를 보니까 A에 관한 식으로 다 써져 있어요. A에 관한 식으로. 그러면 이 R 대신에 R은 식, 이 식은 뭐? A에 관한 식만 찾으면 됩니다. 그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A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A파이는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원의 지름 2R 플러스 3에다 파이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A파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2R 플러스 3에다가 파이만 붙여주면 되는데, 파이는 약분될 것이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지금 R이에요. 그러면 이 R은 A-3, R은 얼마? 2분의 A-3.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서 식을 써볼게. 이거 지우고. 그럼 나머지 식을 써보면 3파이 곱하기 2 곱하기 R이니까 2분의 A-3. 그 다음 플러스 3, 괄호는 이렇게 쳐져 있게. 얘랑 얘랑 약분돼 버리죠? 얘랑 얘랑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A, 3, A, 8이라고 해갖고 답이 5번 나오겠네요. 됐죠? 그 다음 812번. X 플러스 Y 플러스 2가 다음 두 타항식의 공통인 수다라고 했으니까 치환을 해줘야 돼요. 왜? X 플러스 Y. 모든 항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있다면 공통인수로 뽑아내는 것이지만 얘는 공통인수는 아니죠. 치환을 해주면 되겠죠. 즉,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을 라지 A로 잡아먹어버리면, 얘는 라지 A 플러스 2라고 해석해 볼수 있으며, 얘는 라지 A의 제곱 마이너스 라지 A 마이너스 1 스몰 A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네요. B는 라지 A 곱하기 라지 A 마이너스 3 스몰 B라고 표현해 볼수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라지 A는 잡아먹으면 안 되는구나. 미안하다. A하고 B가 있다. X 플러스 Y, 소리. 다시 할게요.
라지 A, 라지 B가 있네. X 플러스 Y를 라지 X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라지 A는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라지 X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고,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버리네. 됐죠? 라지 B라는 건 어떻게 돼? 라지 X 마이너스 3 플러스 B. 얘는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이거, 이거. 얘가 뭘 인수로 갖고 있다?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있대. 라지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얘도 라지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건 라지 X라는 거 알 것이고, 합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합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얘 강아. 그럼 곱한 게 얼마야? 마6이지? 얘가 마6. A 값은 마7. 곱한 게 얼마야? 마10이죠? B 값은 얼마? 마10.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값. A 마이너스 B의 값. 미안. A 마이너스 B의 값이니까 3 나오겠다. 3 답이 맞죠. 오케이. 그 다음 815번. X 플러스 Y가 8이고요. 그 다음에 값을 구하라 그랬어. 분수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분모와 분자도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줘야 돼요. 일단 보도록 할게요. 요거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묶어버리면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3으로 묶어주고, 짜잔, X 플러스 Y로 묶어주면, 예, 짜잔. 여기서 40 넘겨주면 답 안 나옵니다. 나오기 힘들어져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40까지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X 플러스 Y라고 하는 건 얼마? 8이, 8이죠, 8. 8 곱하기 응자. 여기 40. 그럼 얘는 얼마야? 5겠지. 그러면 XY 플러스 3이 얼마? 5가 나옵니다. XY는 2가 나옵니다. 곱해가지고 2 나오는 숫자 많이 없죠? 곱해갖고 2 나오는 숫자는 많이 없는데, 잠깐만, 또 XY가 자유수란 얘기가 없었네. 곱해서 어쨌든 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내용에서는 XY가 얼마? 2다. 그 다음 얘 분모 소인수분 분모 저기 뭐냐 인수분해 분자 XY로 묶어줘버리면 얘는 X-Y 약분이 약분돼버리고 8분의 X 플러스 Y는 8이니까 XY가 구했죠? 2, 4분의 1 됐습니까?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인수분해해서 접근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넘겨보면 852번이네요. 852번. 텐션이 다소 올라가 있어요. 아까 수업했거든. 아,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좋더라고. 두 근 줘버렸잖아. 둘이 다 하면 얼마야? 1이죠? 얘 얼마? 마이너스 1. 빚값은? 마 6. 끝. 답은? 6.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이거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2차의 계수 1인 어마어마한 힌트. 1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0.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것이 뭐랑 같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과 같다.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넘겨서 좀 넘겨보면은 어우 뭐 다 맞았나 보네? 없네 중간에? 중간에 질문이 없네요? 진짜 없는 거 맞아요? 131쪽 봅시다. 신화인류네 바로 131페이지 900번이네 서로 나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895번 봅시다. 한근이 x는 1일 때 자연수 ab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보여야 되냐면 근 1이에요. 넣었을 때 a하고 b값은 나오지 않는다. 왜? 등식 하나에 미지수 두 개니까. 자연수 ab라는 말도 놓치면 안 되죠. 한국말이 아닌 게지. 일단 넣어봅시다. 1 플러스 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 자, 미지수 두 개짜리 등식입니다. A하고 B는 자연수고, 이제 전문용어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 나랑 한번 겪어본 적은 있을 텐데,
지워져 버리면 얘는 0이죠. 여기까지 가요. 됐어요? 맞냐? 그럼 제대로 한 게? 1. 맞겠지. 앞에 거 A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B-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로 묶고 B-2라고 강제로 써주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2잖아. 얼마를 더해준 거야? 2를 더해준 거지. 좌변만 2 더해주면 안 되니까 우변에 6이 똑같이 더해줘야지. 등식의 성질을 이렇게 써먹는 거야. 그럼 공통인수가 있다 이거지. B-2 앞에 건 A-1 곱해서 둘이 곱해갖고 2 나오는 거 숫자 많이 없죠. 1, 2, 2, 1,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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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1. 근데 A하고 B는 자연수라. 여기 A, B라고 하는 걸 순서상으로 써보면 1, 2가 나오려면 2, 4. 얘는 4, 큰일 날 뻔했네. 3, 3, 그 다음에 마일 나오니까 0, 0 나와야 되겠네. 얘는 얼마입니까? 마일, 마일, 1 나와야 되겠네. AB는 자연수예요. 됐어요?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잠깐만. 내가 뭐 또 잘못했나요? 아, 둘이 더해도 6이네요. 둘 다 똑같이. 둘이 더한 거 얼마? 6이죠? 아, 문제 전명이 됐다. 됐죠? A하고 B 값 만약에 찾으라면 어떻게 해야 돼? A, B는 2, 4, 3, 3 다 두 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옆에 밑에 900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차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될 확률. 인수분해 되네요. 이웃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X의 값은 얼마 나옵니까? X의 값은 2 또는 5가 나옵니다. 차가 첫 번째 2가 나온다. 두 번째 5가 나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차가 2인 경우, 두 번째 차가 5인 경우. 수학에서 차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주상에 1부터 6까지 밖에 없으니까 후딱 찾아봅시다. 1, 3, 2, 4. 앞뒤로 찾으셔야 돼요. 3, 1, 3, 5. 앞뒤로 찾아야 돼요. 4, 6, 4, 2, 5, 3, 5, 7 넘잖아. 6, 4. 총 몇 개? 8가지. 차가 5가 나와야 돼요. 1,6, 그 다음에 6,1.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나오니까 36분의 10. 그래서 얼마입니까? 18분의 5. 답 4번. 됐습니까? 그 다음에 901번.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난이도가 조금 다소 있어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 좀 무식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무슨 뜻입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으라는 얘기죠. 자, 그 말은 fx라는 것을 내가 a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라고 잡고 2차식 fx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은 반드시 0이 아니어야 하며 f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자? 요렇게 요렇게 x 대신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갖다 넣어주는 x 갖다 1을 넣어주는 이건 좀 약간 다소 무식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놓고선 식을 바로 써볼까요? 조금 길게 했는데 a 곱하기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전자칠판이 다시 안 나오려고 할까요? 그 다음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것이 얼마? ex 마이너스 2. 넘기려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잠깐 보도록 합시다. 정리를 좀 하면 할 건데 간만에 부분 전개 한번 해볼까? x의 제곱 플러스 x 이게 2x 마이너스 2다. 넘길까? 0이라 짱. 이렇게 잡아봐. x제곱 a죠. ax의 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그리고 2차 없죠. 1차 2짠짠 2a죠. 플러스 b죠. 그 다음 마이너스 b죠. 그죠? 그 다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네. 그 다음에 상수항입니다. 1a죠. b죠. c죠. 빼기 c죠. 넘어가면 2죠. 얘가 0이라는 거야. 그 0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0x의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개수들이 전부 다 뭐가 나와야 돼? 얘도 0, 얘도 0. 얘 지워져 버리니까 2a-2가 0이고
얘는 지워져 버리니까 a 플러스 b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근데 잠깐만, c가 사라지면 안 되는데? c가 사라져요? 일단 보여봅시다. a값은 얼마? 1 나올 것이고, a가 1이니까 3, b값은 마 3. 잠깐 확인 좀 할게요. c값이 여기 있네요. x에다 0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사라지고 사라지고 c값이 얼마? 2라는 얘기지. 그러면 2차 식은 어떻게 됩니까? fx는 이제 내가 풀어주긴 하는데 맘에 안 들어요. 난 일단은 맘에 안 든다. 열심히 지우자.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안 넘었나? 12시네.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일단 fx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ax의 제곱, a가 1이니까 플러스 bx 마이너스 3x, c가 0. 그럼 여기서 fx가 뭐랑 똑같대 지금? ex 플러스 2를 푸시오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랑 ex 플러스 얘를 풀면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니까 x의 값은 얼마? 0 또는 얼마가 나오겠어? 5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해서 답은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생각도 좀 해봐요. 고등학생들 풀이하는 걸 텐데 내가 찾고자 하는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똑같아. a값은 0이 아니고 미지수 3개짜리 식이고 식을 3개 찾으면 될 거야. 너희들 껀덕지기를 3개 만들어서 미지수 3개짜리 0다. 근데 c는 어떻게 0일 때 2니까 이건 뭐 어차피 c는 2잖아. 그럼 너희들 거 2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봐봐, f0은 2라고 했으니까 x에다 0 넣어볼게요. x에다 0 넣어볼게요. 그럼 f0이면 1이죠. 0이면 0이지. 0 넣어볼게요. 마 2죠. 근데 f0의 값은 얼마? 2라고 했지. 그러면 f1-2는 마 2죠. 그러면 f1은 얼마입니까? 마 4죠. 하나 찾았죠. 아, 얘를 이용해서 10을 찾았으니까 하나 더 찾아야지. 그 다음 x에다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x에다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봅시다. 얘가 뭐가 됩니까? f0이죠. 마이너스 1 하면 f-1이죠.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사네. 근데 f0의 값이 얼마였어요? 2였네. 그럼 얘 2, 얘 넘어가면 f-1은 얘 넘어가니까 얼마? 6이죠. 하나 또 찾았지. 그럼 이거 두 개 찾은 거를 여기다 넣는다고 가정해봐. 이해가? 그러면 f1의 값은 얼마인데 x에다 1 넣었을 때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2지. 이게 얼마? f1의 값은 마사. 근데 f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봐. x에다가. 그러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2죠. 얘는 얼마? 얘는 6이지. f 마이너스 1은 6이니까. 이거 연방 때리면 a하고 b값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둘이 더하면 얼마? 2a 플러스 4. 2. 그러면 2a 넘어가니까 얼마? 마 2인가요? 그럼 a값은 얼마가 나오겠어? 마 1 나오네. a값 아까 마 1이니? a값 마 1이었나? 잠깐만. A급 1인데? 뭐 잘못 계산했나 보네? 둘이 더했지? 2A, 4, 2. 어? F1, 아유 참 정말. 아 이게 0이구나. F1의 값은. 쏘리. 0 나오네. 0. 미안합니다. 그 F1의 값은 0이니까 얘가 0 나오고. 이러면 답이 나와? 잠깐 볼게. 2a 플러스 4 6이죠. a 넘어가면 2. a가 1. 이렇게 나오네. a가 1이면 또 여기다 넣어버리면 b값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풉니다.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x에다 마이너스 1 넣고 0이라는 값을 알고 있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그 다음 x에다 0 넣어서 f0을 이용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넘겨봐서 904번이에요 이건 뭔가요? 해가 될 수 있는 것. 해구하라는 얘기네. 얘 해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A값 알아야 되겠네. A값 여기 있네. A값 구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X에다 얼마는, N에다가 얼마 넣는 거야? 2 넣는 거네? 그 F2의 값. 얼마 나올까? 그 전에. 이것도 정리합시다. F에. 이거 N 플러스 1. 그 다음 N 마이너스 1. 그 다음 이거 N제곱이죠. 얘는 N 플러스. 요 10. 잘 봐, 쪼개는 거. N 플러스 1 곱하기 F, F,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1분의 N이지. 분자 그대로의 분자보다 하나 크고 분자보다 하나 작은 거. 이게 뭔 느낌인지 이해가 안 나. 뭔 말하는지 알겠어? 요런 느낌으로다가 세워볼 수 있죠, 씨. 이거 둘이 곱하면 부모끼리 곱한 거, 부모끼리 곱한 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FN을 이렇게 잡으라, 이거. 그럼 F2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분모보다 하나 크고. 분자가 2잖아. 분자가 2. 그 다음에 하나 잡고, 이렇게. 그 다음에 F3은 뭐라고 쓸 수 있어? 3은? 4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그 다음 F4는 얼마냐? 5분의 3, 5분의 4 곱하기 3분의 3. 그 다음 점점점에서 F 얼마야? 999? 지면이 없어서 세로로 쓰고 있어요. 999.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1000 되겠다. 그 다음 곱하기 얘는 998. 그 다음 얼마? 999.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잘 봐. 2분의 3하고 3분의 1은 약분되지. 4분의 3이랑 3분의 4는 약분돼 버리고 얘도 약분돼 버리겠지. 1분의 2는 남아있을 거야. 얘는 앞에 분모 999짜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게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아 미안, 얘는 아니지. 쏘리. 미안. 앞에 F998이라고 했으면 얘는 뭐가 나오겠어? 분자 998, 얘보다 하나 크고 1000. 그죠? 곱하기 막 999. 왜 이러냐? 하나 크고 999. 그 다음에 하나 작고. 그 얘랑 얘랑 통째로 없어지겠지. 얘는 살아있고. 그러면 살아있는 것끼리 곱하면 1분의 2 곱하기 얼마? 1000분의 999. 그럼 얼마? 500분의 999. 숫자가 더러워 보이지만 A가 500분의 999예요. 그 여기다 넣는 거야. 딱 이쁘게 나왔잖아. 그 A에다가 요거 넣어버리면 500하고 약분될 거 아니야. 999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98은 0이에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1 999. 얘는 998 1.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X의 값은 얼마나?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999분의 998 이렇게 나오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나옵니다. A 값 구해서 넣기만 하면 돼요. 911번 보도록 할게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고라고 했으니까 넣어볼까요? M 그 다음에 M 곱하기 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M 플러스 5. 그러면 M은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m이네.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는 0. 1, 9, 마이너스 플러스. m값은 얼마? 5 또는 얼마? 마 1. 근데 1사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특징 갖고 있으니까 1사후면 안 지나려면 이렇게 돼야 돼. 또는 이렇게. 그러면 특징이 두 가지야. 기울기 m값은 음수해야 되고 y좌표 2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n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 연립부등식 기억나? 0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얘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도 작아야 된다. 결국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범위는 n값은 크거나 같다구나. 잠깐만 미안. y절편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잖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둘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 뭔가 좀 이상한데요? 잠깐 볼게요. 기울기 M은 음수여야 되고, 그죠?
y좌표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는 여기 답은 그냥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나? m값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꼬문돌 0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을 구해야 되겠네 그럼 답은 뭐야?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냥 1싸움이 안 지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두 개 생각하세요 올버린 알겠죠? 그 다음에 914 12번 아 이거 2차 방정식의 해가 0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해석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 3,6,18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거든 x의 값이 3 또는 어떻게 x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는 0이라면 해는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생각해봐 x-3하고 x+6하고 곱해서 0이 안 나와야 돼 3은 0이 아니 x는 3이 아니어야 하고 동시에 x는 마이너스 6이 아니어야 돼 또는이 아니야 이거야 둘 다 0이 아니어야 돼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a-1, a-3, x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는 0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a는 1 또는 a는 3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a는 1과 3이 동시에 아니어야 되니까 이거라고 써야 돼. AND라고 써야 돼. 이거하고 AND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이, 저기 수학 2? 아, 저기 수2라지. 수학. 수학 부분에서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하고 AND가 같은 말이고, 또는하고 OR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둘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0이 안 돼야 되잖아. 3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마6 되면 돼야 안 돼. 마3, 아니 3하고 마6 빼고 다 돼 0이 아니라면 얘 해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3과 마6 빼고 다 된다고 근데 얘는 1, 2, 3, 1 마이너스 플러스 x의 값이 3 또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야 얘는 3하고 마6 빼고 다 되는데 동시에 만족시킨다 그랬으니까 3은 얘 때문에 안 되지 얘 때문에 안 되잖아. 그 답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요거 해석만 좀 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914번.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5가 2k-1x가 중근을 갖도록이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를 접근하셔도 되고 넘겨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k-1x 그다음 플러스 25. 한꺼번에 넘겨서 앞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딱 써주는 거지. 판별식 D 접근해셔도 되고 2차의 계수가 1이니까 1차 계수 절반의 제곱은 상수함과 같다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내 습관 들려야 되니까 D 한번 해봅시다 2K-1에 대한 전체 제곱 마이너스 425잖아 이렇게 420 이 제곱 마이너스 420 오케이 얘가 0 나와야 되지 그러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100은 0 나와야 되고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99는 0 이렇게 나와버려요 여기까지 이게 갓상갓상 이게 인수분해 되냐 이거? K의 값을 뭐 두고 하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인수분해가 돼? 1, 4, 9, 11? 뭐 되네 50이 안 돼? 아니 9? 아닌데 아이씨 11, 9 9, 11 9하고 11 33하고 3 안 되고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잠깐만 내가 10 틀렸니? B제곱 마이너스 4AC 아 4AC 미쳤나보다 8몇이 D를 틀렸네 미친거야 이거 미안 B제곱 2K-1 제곱 마이너스 4 A 10 잠깐만 누가 왜 이러냐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잖아 그러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100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99는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2 11하고 9 22, 18. 아, 되는구나. 11하고 9. 얘 곱하면 22. 얘 곱하면 18. 마이너스 나오니까 얘가 마이너스.
K값은 얼마? 2분의? K값은 2분의 11 또는 2분의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됐어요? 그 다음 N-N의 값을 갖다 구하라. K의 값이 2차 방정식의 근일대라고 했어. 그러면은 뭐 근계수 갑시다. 합 2분의 2죠. 1이지. 그럼 M값 얼마? 마사지 곱 얼마나 편해. 4분의 마이너스 99지. 그러면 N값은 얼마? 마이너스 99 나오거든. 여기까지 얘가? 그럼 얘랑 지금 어떻게 빼라 그랬지. 마사에서 마이너스 99 빼니까 95가 나오겠다. 근계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써먹세요. 써먹으세요. 915번이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이네. 2차 방정식 이거 와 이거의 공통인 근을 가질 때 모든 상수의 a의 값을 갖다 구하라. 이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건 고등학교 풀이 방법이 있는데 뭐 그거는 됐고 일단 얘 인수분해 되는 거 알아요? 이렇게 1 마이너스를 저기다 붙여야 되나? 아 내가 이 잘못했다.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a-1이지. 1이지.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일까? 짜잔! 여기다 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곱하면 얼마? 마이. 곱하면 얼마? a-. 여기 더하면 a-. 나오지? 이 정도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식으로 그 인수분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어떻게? 4랑 a랑 마가 되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 여기 잘 봐. 공통의 근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공통인 근은 x는 얼마? 1 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겠죠. 여기에서는 x는 4 또는 얼마? a가 나올 건데 1하고 4는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럼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a가 얼마? a가 1일 때. 두 번째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 이렇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4이다. 그러면 a 값은 얼마? 마사이다. 그 다음 세 번째도 있네요. 보니까 세 번째야. 이거 있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a랑 똑같으니까 2a가 1 나와서 a 값은 2분의 1 나오겠다. 그 다음 모든 값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4하고 마삼다면 1. 1하고 2분의 1 더하니까 얼마 나오겠어? 모든 값의 합을 갖다 구하시오. 하, 자꾸 이렇게 틀릴까? 이거랑 이거랑 너무 마이잖아. 마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요거는 요 노란색 요거 문자에 대한 식 해석하는 거 인수분해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 여기까지 내가 영상을 찍어주는데 133페이지까지 일단 틀린 것도 고치도록 하시고요. 믿는 거 없어야 됩니다. 숙제를 요거 한 다음 142페이지까지만 일단은 내주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내일이나 해갖고 뭐 한번 시간 좀 날 때 고등강의 그 곱셈 공식이나 요 부분을 좀 찍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142쪽까지 일단 쓰는 숙제로도록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등강의 찍으면 문자 보내도록 할게요.